오늘 배도 두 번째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배도하는 사람의 특징 두 가지를 봤습니다. 먼저 비침을 얻었다. 4절에 보니까 비침을 얻었고 비침을 얻었다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빛은 받되 꾸준히 그 말씀을 자기가 상고하지 않는 자들을 특징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처음에 전할 때는 아주 신기하고 독특하게 이거 좋은 말씀이다 이러다가 점점 사그라드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했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게 뭐냐면 성령에 참여하는 바가 되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는 자가 이건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날이냐, 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것이죠. 방언과 치유와 예언과 뭐 축사 이런 은사들을 맛보고 또는 그런 절대적이고 극적인 은사가 아니라 섬김과 사랑과 베품의 은사 또는 말씀 전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은사를 맛보고 그리고 타락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타락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1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이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증보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그 뜻이 변치 아니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구원 받은 자들은 구원에 탈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였어요. 누가? 하나님이 맹세하여 보증하였어요.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위안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는 자는 다시 변개하여 구원을 탈락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지금 여기서 4절 말씀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이 사람이 타락하여 회개케 할 수 없고 지옥으로 빠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아도 구원과는 관계없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의 이제 은사주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방언을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증표로 삼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신다는 것은 성령님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것은 구원의 길로 들어섰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의 증표가 방언이라고 하고 은사 체험이고 이런다 그러면요, 이 히브리서 6장 말씀이 틀렸다고 할 수가 있죠.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했지만 우리가 희한한 체험을 하였다. 목사님, 그분이 가짜 일리가 있습니까? 내가 그분에게 치유함을 받았는데요. 네, 구원과 상관없이 치유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만약에 예일한 분이 구원을 받지 않아도 그분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그분이 방언할 수 있고 그분이 예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과 그것은 다른 것이다. 근데 제가 지금 위기를 느끼는 건 바로 많은 교회가 그런 성령 은사 받으면 자기가 구원을 받았느니 그러니까 많은 교회에서는 그 은사를 받으려고 야단을 치는 것이죠. 예, 그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난주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됐다. 이제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언과 방언과 그런 것은 우리는 교회는 잘 안 하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정말 그 뜨거워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회개가 되고 자 이러한 것들이 성령님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그것을 참 그 말씀이 옳도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구원을 이루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일반적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룬 성령의 역사는 특별 은총이라 그러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받은 이 은혜들은 일반적 은사라고 은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 은총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뜨거워지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감동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구원받은 자들의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아니해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전히 구원에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반적인 사역이죠.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일지라도 성령님이 하신 사역이니까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됐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게 성령의 참여가 됐다는 게 구원의 역사라고 말한다 그러면 6장 17절 18절 말씀을 명확하게 어기고 있는 것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성령의 역사가 이 교회에 있을지라도 구원과 관계없는 일반적인 은총의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맞이하고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맛을 보고도 불구하고 예, 우리가 그걸 거절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약시대와 우리의 차이가 형격에 다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예배는 제사법과 의식법을 통해서 예배가 드려졌죠. 그렇죠? 그래서 그 구약의 예배가 예수님 시대 때 마감이 되고 신약의 예배로 되면서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무엇으로 바뀌었느냐? 신약시대 예배부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라고 우리 예수님은 미래 시제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 신약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아주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그 이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는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동안에 성령께서 이곳에 친히 임재해 계신다 이 말이에요. 친히 임재해 계시는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런 예배 때 그렇게 성령이 친히 임재하시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이 임재하여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드리는 예배인데 바로 그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감동함과 여러분의 느낌과 여러분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 집중적인 것은 성령의 역사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를 참여한 바 되고 즉 신약의 예배를 참석해서 우리의 마음에 뜨거워지고 놀랍도록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이 돌아선다 그러면 회개케 할 수 없게 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구약의 예배가 아니고 신약의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에서 우리가 성령이 함께 임재하신 예배에서 얼마나 성령님을 찬밥 신세 대우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고 계시나요? 제가 오늘도 찬양할 때 보니까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 회갑 때 그런 식으로 한번 노래를 한번 불러보십시오. 찬송가 뒤적거리고 성경책 뒤적거리고 노래 부르는데 참으로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에 그렇게 경건하지 못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정말 여기에 성령님이 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김빠진 콜라처럼 맥빠지게 찬양을 부를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수많은 시간 동안에 성령님을 근심케 하였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 해방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성령이 이곳에 계시는데 그 성령 앞에서 우리의 예배드린 때는 참으로 경박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항상 준비입니다. 주일날도 준비하고 오는 것이고 벌써 토요일부터 주일 갈 걸 준비하고 주일이면 벌써 준비된 마음으로 다 앞에 와서 앉아있고 그런 마음이 영과 진리로 드린 자들의 예배인데 우리가 그런 예배로 빨리 여러분 마음이 환원돼야 됩니다. 제가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10년 이상을 설교하면서 볼 때 재미있는 걸 하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찬양할 때 입 벌리지 않는 사람은 10년 후에도 입을 벌리지 않은 놀라운 법칙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 모른다고 입 다물지 말고 여러분 시편 찬송 부르니까 어색하죠? 저도 어색합니다. 저도 이걸 언제 불러봤겠습니까? 다 같이 어색한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을 부른다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 찬송이 나에게 익숙하고 이 찬송이 나에게 아주 은혜를 주는 것과 내가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내가 이 찬송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는다는 것은 내 집중이고 내 개인적인 것이고 내 이기적인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노래할 때는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찬양은요 모든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양할 때 좀 모르는 거 나면 눈 감아버리는 것이에요. 그 언제까지 그 찬양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한번 비침을 얻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세 번째는 뭐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그리고 네 번째 뭐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뭐냐 그러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헬라어 원어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가 아니고, 나와 있는 그 단어의 그 배열이 아니고, 복음을 입으로 전한다고 할 때 그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입으로 전한다. 그러니까 이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이것은 선포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니라 말미암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아직 성경이 다 완성되기도 전에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목사를 준비하셨어요. 선지자로, 사도로, 목사로, 교사로. 이미 성경이 주어질 때부터 목사와 교사가 함께 주어졌단 말입니다. 성경만 먼저 주어진 게 아니라 성경을 보고 한참 노력하다가 나중에 목사가 나온 게 아니라 처음부터 신약을 만들 때부터 우리 주님은 목사를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요, 입을 통해서 전달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이 복음은 성경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해석하는 교사와 목사를 통하여 입으로 전달되어서, 그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전도가 뭡니까? 프리칭이에요. 도를 전하는 것, 설교하는 것,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게끔 우리 주님은 이미 아이디어를 그렇게 굳혀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이것은 복음을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목회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설교되어진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느낄 때, 그럼 뭐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설교로 들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맛보는 것과 맛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겠죠.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돌이키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전부 다 하나씩 봐야 됩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돌이키는 자, 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돌이키는 자, 성령에 참여한 바 하고 돌이키는 자, 이렇게 하나씩 돌이키는 것을 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고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참다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계속 듣다가 나는 이것을 동의할 수 없어, 그러면 돌이키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6장이 우리를 공포스럽게 빠뜨린 게 뭐냐면 무슨 여력을 안 남깁니다. 말씀을 다 듣고 나는 그게 동의할 수가 없다 이러면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맛보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 마트에 가게 되면 시식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시식 코너에서 하나씩 맛보는 게 맛보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점심을 그때 거기서 해결하는 분도 때로는 있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씩 다 압니다. 그 사람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 시식코너에서 먹는 것은 맛보는 겁니다. 그러면 맛보는 것은 특징이 뭐냐면 맛을 볼 때 입에 향기가 가득한 거예요. 맛볼 때 참 맛있습니다. 근데 맛보는 것과 그걸 섭취하여 내 몸에 영양소로 만드는 것은 다릅니다. 맛보는 것은 그 반찬을 먹고 맛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 위로 들어가서 위에서 소화액을 녹여서 내 온몸에 영양분을 배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밥을. 그러면 음식을 맛보는 것과 음식을 소화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 결정적인 차이는 음식을 먹고 여러분에게 성장함이 있느냐를 비교 평가해서 성장함이 없는 것은 맛보는 것이고, 여러분이 성장하는 게 있으면 섭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오늘의 핵심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복음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비와 같이 성령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맛보고, 즉 그것을 듣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고 성화의 과정이 없는 사람이 바로 맛보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성화가 되지 않을까요? 맛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맛보지 않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변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 사람이 영적이 성숙할 때부터, 성화의 삶이 살기 시작할 때부터 그는 그것을 맛보는 것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그가 성화를 시작할 때부터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것이고, 성화를 시작할 때부터 그는 구원받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백날 들어도, 천날 들어도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없고, 도덕적인 회복이 없고, 회개가 없고, 개혁이 없고, 삶의 변화가 없는 자들은, 그 사람들은 2등급 신자, 3등급 신자가 아니고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왜? 회개할 수 없으니까. 회개가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첫 번째 조건인데 그것 자체를 하나님이 없애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아유 나는 왜 이렇게 발전하지 않을까? 1년 전도, 2년 전도, 3년 전도, 10년 전도 똑같은 그러한 성향의 믿음에 열매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아니하는 그런 땅, 불모의 땅.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폭포수같이 내려주는데 그 은혜의 비를 맞이하면서도 아무것도, 그 주인이 농부가 요구하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농부가 요구하지 않았던 여상한 열매와 여상한 풀만 맺은 것들은 다 불살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쓰게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을 불사르미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풍성하게 복음의 비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복음을 주는데 그 복음의 비를 주는 그 주인이 요구하는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는 자는 복을 받는 자입니다. 왜? 천국 백성의 증명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듣고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인격이 변화 없는 자들은, 그들은 B급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은 C급 신앙인이 아니에요. 지옥 갈 자들입니다. 지옥 갈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주 그 뭡니까? 기쁘고 아주 새롭게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진리를 가르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이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그 빛을 좋아했다는 것이죠. 이야, 너무나 독특하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야, 이런 독특한 말씀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다 놀랬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설교를 처음에 들 때, 하나님 말씀을 처음에 들 때, 야, 너무나 신기하다, 너무나 기이하다, 이런 가르침이 있다니 너무 좋다 라고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맛보는 것이지 여러분을 구원에 이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맛보는 것과 구원의 다른 것, 구원의 길을 다르다는 것이 분명히 히브리서 6장이 지금 오늘 주제인 것이에요. 오늘 주제는 맛보는 것과 섭취하는 것의 차이를 알라, 이게 오늘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희열을 느끼죠. 말씀을 받으면서. 신약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굽니까? 헤롯입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감옥에다 가두고 이제 헤롯을 죽일까 말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그 헤롯 말입니다. 근데 그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다 가둬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세례 요한을 찾아갈 때마다 세례 요한이 헤롯을 향해서 힘껏 그를 찌르면서 이야기합니다. 너가 나쁜 사람이야. 너는 헤로디아랑 이혼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사악한 헤로왕이, 그 나쁜 헤로왕이 그냥 가슴을 치면서 이놈의 죄인이 감방에서 나한테 뭐 손가락질하고 그래 이러면서 세례 요한을 막 그 공격한 게 아니고, 마가복음 6장 20절에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세례 요한의 서슬퍼런 설교를 헤롯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저는요, 헤롯이 보편적인 한국 성도들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 일반적인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허허허 하고 지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헤롯은 우리 세례 요한이 의롭다는 것도 알고 그 말씀이 맞다는 것도 알고 그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심지어 그 다음에 보호하며, 우리 세례 요한을 보호하죠.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범민하며, 그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을 찢으면서 범민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달게 들으미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은 보편적인 한국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설교를 들은 그런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의롭다 하는 것도 알고, 세례요한이 거룩한 사람인 것도 알고, 그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를 보호하고 싶고, 그가 말씀을 전할 때 크게 범민하지만 그것을 달게 내가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가끔 설교하면 사람들이 어금니를 뚝뚝 갈아요. 네 말이 맞는 건 맞는데 싫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대훈 목사를 사람도 볼 때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두려운 것 같지만 범민하지만 달게 받지는 않은 사람도 꽤 많습니다. 내가 그것을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것들에 비하면 헤롯이 얼마나 경건한 모양을 갖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그럴듯한 모양을 갖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헤롯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헤롯은 다시 계단을 나와서 자기 집무실로 갈 때는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크게 범민하고 그 목사님 말씀이 참으로 맞다 하다가 계단 내려가서 집에 갈 때는 다 잊어버리고 탁 요즘 현대말로 리셋을 싹 시킨 다음에 평범하게 살아가고 아무런 변화가 없이 살아갑니다. 1년 전에 보나 2년 전에 보나 3년 전에 똑같은 것에 시험에 넘어지고요. 똑같은 것에 앉아있고 똑같은 것에 주저앉아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아무리 설교를 강하게 해도 그 설교를 들을 때만 범민하죠. 그 설교를 들을 때만 달게 받지요. 그러나 집에 갈 때는 원상복귀,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맛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이 소화액을 가지고 말씀을 쑥쑥 넣어야 되는데 그 소화액이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그들이 말씀을 듣긴 듣는데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각 사람들이 말씀을 폭포수처럼 듣는데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 몸 안에서 소화해내지 못하고 계속 찔끔찔끔 맘만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두고 예배소서 한번 배우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21절입니다. 예배소서 4장 21절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예배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듣고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그게 우리에게 영양소가 되려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직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정확하게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따라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되어라. 그게 우리가 말씀이 실질적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끌어가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새로운 것, 이런 것도 있어서 새로운 걸 들을 때 누구나 꼭 그 사람이 믿음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누구나 그 말씀에 동의가 되고 그 말씀을 놀랍게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그 말씀이 기쁘고 동의가 되는데 무엇을 못하느냐, 말씀을 사랑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동의가 되는 것과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것을 제가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말씀을 듣고는 동의는 보편적인 사람들의 맞아 맞아 저 말씀이 맞아 이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게 사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죠? 그럼 그 자녀가 건강하고 튼튼할 때는 사랑하고
그 아이가 병들었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시험에 실패했을 때는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 아이의 어떤 상태에 관계없이, 그 아이의 어떤 영적 상태에 관계없이 그 아이를 부모는 사랑하죠.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사랑한다 그러면 이 교회에 심지어 목회자의 인격과 상관없이 그 말씀만으로 교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진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아유, 저 교회 갔더니만 아주 고약한 사람이 있던데요? 그게 여러분의 영혼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유, 저 교회 갔더니 아주 보기 싫은 사람 한 명 있어요? 아유, 교회를 못 나가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동의를 할 수 있어도 그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므로 그 교회의 어떤 형태에 따라, 그 교회의 형편에 따라, 그 상태의 변화에 따라 아유, 내가 실망해서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에 가 있든지 여러분 그 사람을 찾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상태가 어떻게 되든지, 심지어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누워있든지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에게 갈 것입니다. 왜? 사랑하니까. 근데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교회의 형편과 이 교회의 처지를 다 떠나서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나이까? 그런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왜입니까? 이렇게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렇게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만이 구원의 빛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답니다.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건 다리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진리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함의 특징이라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고 자꾸 착각합니다. 거기는 당연히 교회가,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교회가 복음을 이미 잊어버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교회에 옮기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인간관계가 너무 이렇게 엮여 있어가지고 제가 옮기기가 너무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통하여 구원받기 원한다 그러면 진리가 선포되고 진리가 폭포수처럼 있는 곳에 앉아야 되는 것이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교회에 인간 보러 오느냐, 내가 교회에 사람 보러 오느냐, 나는 교회에 오직 하나님 보러 온다 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집에 골방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교회는 목회자를 통해서 진리가 선포되는 곳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게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진리를 정확하게 전파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만약에 제 설교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면 차라리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로 가는 게 집사님의 영혼에 훨씬 유익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은 그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6장으로 오십시오. 그 다음에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입니다.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입니다. 자, 이들은요,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인데 이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는 것은 뭡니까? 예배를 드릴 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우리를 감싸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셔서, 아, 이게 바로 천국 가면 이런 기쁨이 있겠구나. 맞아, 천국 가서 내가 이 세상에서는 고달프지만 내가 천국 가서 내가 정말 잘 살아야지 라고 그렇게 맛을 본 사람이 타락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7절 말씀 보니까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수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전부 다 구원 배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구원의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가 맺는 것은 그냥 착해지고 그냥 선해지는 게 아니라 구원을 증명해 주는 열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만일 가시와 엉겁힐려면 버림을 받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에 불사람이 되리라. 즉 전혀 열매가 이상한 열매가 맺으면 그는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저주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 너희에게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에게는 무슨 말입니까? 이게 6장 4절 5절 6절 이 사람들은 너희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그 이 독자들을 혼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신앙생활 못해 이게 아닙니다. 이 저자가 정확하게 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들 이 길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길 가지 말라. 아침부터 왔더니 왜 자꾸 무거운 것만 하고 어려운 것만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희는 이 길을 가지 마라. 그렇죠?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 너희는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고 있지 않느냐? 무슨 말입니까? 열매 맺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10절에 하나님의 불이치 아니하사 너희의 희생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긴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면 목사님 베드로도 주님을 배신하고 회개했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반문할 수가 있죠. 목사님 어떠한 죄도 다 회개시킨다고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홍빛 같은 붉은 죄도 눈과 같이 얘기해 주신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해주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베드로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두 개의 죄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의 죄와 여기서 말하는 죄를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죄는요, 두려움과 불안함에서 유혹에 넘어진 겁니다. 유혹에. 근데 원래 그 마음은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데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팍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섬기지만 여러 가지 처지와 환경과 유혹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선택받은 자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는 뭐냐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 듣다가 다 듣고 그것을 하나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들의 특징은 여기서 지금 유대인들을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유대인들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들이 원래 유대인이었지만 기독교를 개종했다가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속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아주 우리 주님을 현격하게 다시 못 박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유대인으로 바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상태는 복음에 동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위와 여러 가지 체면 때문에 신앙생활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마음 속에서는 복음을 하나씩 부인한 자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처음부터 복음을 전체를 다 거절하지 않아요. 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치인들이 말합니다. 이 나라의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을 잘 살게 도와줍시다. 이 나라 가난한 사람을 잘 살게 도와줍시다. 그러면 야당 여당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맞습니다. 못 사는 사람 잘 살게 도와준다는데 누가 반대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강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잘 살게 해줄까는 전부 다 이제 그때부터 싸우고 난립니다. 무상복지를 해줍시다. 아니면 선택적 복지를 해줍시다. 아니면 그런 거 하지 맙시다. 돈 부족합니다. 그냥 싸우는데 그들한테 물어봐가지고 그럼 당신은 못 사는 사람을 잘 살기를 원합니까? 그럼 누구든지 아멘 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구원받습니다. 그럼 누구든지 아멘 그럽니다. 그러나 강론에 들어가서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인지 이야기할 때는 그때부터 싸우고 난리가 됩니다. 바로 그때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때. 총론은 다 동의한단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건 다 동의해요. 그런데 그러면 그게 어떤 거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나는 당신은 그걸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시작하면서부터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나중엔 전체 사역을 동의하지 못한 데 들어갑니다. 전체를. 처음부터 동의 못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한두 개부터 시작을 하고 결국은 전체를 다 거절합니다. 바로 그러한 자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의 죄와 여기 히브리서 나타난 죄는 전혀 다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죄냐?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냐면 6절에 타락한 자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하게, 현저하게 뭡니까? 뚜렷하고 분명하게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정말 두려운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이것은 참 제가 두려운데 뭐냐면 그렇게 가는 사람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개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전도는 무용지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갈지라도 끝까지 붙들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나님의 역사로 이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오해하지 말고 절대로 착각하지 말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일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에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실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나치게 많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이 만져주는 것 외에는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히브리서 저자가 그들을 저주하고 공포를 갖게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너희들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 전하는 자를 싫어하고 복음 전하는 자를 공격할지라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면 된다. 회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큰 땅이 있어 보십시오. 사하라 사막, 고비 사막, 또 호주에 가면은 가운데 엄청나게 큰 사막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막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100년, 200년 동안 손도 안 대고 불모지로 놔둡니다. 불모지로. 그 땅이 아무리 커도 그 사막은 쓸데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불모지가 되어서 우리 마음이 바삭바삭해서 사막처럼 어떠한 물도 없고 어떠한 부드러움도 없고 다시 말해서 회개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그 나라의 사막에 관심을 갖지 않듯이 마음이 바삭바삭 굳어있는 사람들은 회개케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돌이킴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가끔 이제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들이 현격히 적습니다만은 가끔 이제 외부에 예, 설교를 한 번씩 가잖아요. 그러면 청년들이나 젊은 분들 설교하기는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이제 앞에 있을 때는 제가 설교하면 등골이 바삭바삭 이렇게 막 땀이 납니다. 왜냐면요, 제가 보편적으로 설교를 좀 강하게 하는 편이지 않습니까? 그럼 젊은 분들은 또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은 어우 무서워 이런 식으로 쳐다보는데 어르신들은 한 50년 정도 이상 하신 분들은 제가 설교를 강하게 하면 할수록 이렇게 해서 50분은 견딥니다. 때로는 눈을 한번 떠볼만도 하는데 입도 벌려볼만 하는데 50분을 견뎌냅니다. 저는 그런 분들 보면서 저분들이 회개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년, 20년, 30년, 40년 하나님이 은혜의 담비를 부어줬고 말씀의 담비를 부어줬어요. 그 결과 이렇게 돼버리면 돌이켜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설교 끝나고 마지막에 이제 인사하면 그분들이 와서
40분 동안 이러고 있는데 저한테 와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항상 그분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님, 제 얼굴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럼 아유 뭐 알겠습니다 그러고 하죠. 왜? 오늘 보고 영원히 못 볼 거니까. 당신은 지옥 가고 나는 천국 갈 거니까. 그런 말은 안 하죠. 속으로만 하죠. 겉으로만 제 얼굴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요. 여러분, 정말 성도다. 그러면 야고보처럼 낙타 무릎이 돼야 되고 기도하니라고. 내 마음이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습지대와 같이 눈물이 팍팍 쏟아지고 앞에만 오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자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 교회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겸손하고 더 기도하는 자가,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훌쩍훌쩍 거리는 그 어르신을 볼 때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한 자가 우리 교회에 많기를 바랍니다. 그냥 처음에 들어올 때는 눈만 감았다면 눈물이 흐르는데 10년 지나면 눈물이 왜 이렇게 안 나지? 20년 지나면 원래 눈물은 이미 20년 전에 메말랐어.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무서운 상태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냥 장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내 신앙 생태가 너무 익숙해졌구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불모지로 만드사 더 이상 그 눈에 눈물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만들어버리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럼 이렇게 하나님을 현저히 욕보인 사람, 그렇게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다시 돌이키지 않는, 즉 하나님을 현저히 욕보이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런 사람은 다시 회개하지 못함으로 지옥 가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문제는 이겁니다. 지옥 갈 때 그냥 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지옥 갈 때 그냥 가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왜 이렇게 두렵냐면, 하나님은 이제 그 어떤 사람을 현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욕보인 사람에게 이제 그 사람에게 다시는 회개할 수 없는 마음을 주고 그 사람에게 이미 이 세상을 살아갈 때부터 심판에 이미 명령을 내려버린 겁니다. 너 도대체 몇 년 동안을 복음을 들어야지 너가 그 음식을 먹고 섭취하여 너가 성숙하고 성화가 될 수 있겠느냐? 너 그렇게 할 수 없어. 이제 도대체 몇 년 동안이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이제 다시는 회개케 하지 않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이 땅에서부터 증명시켜 줍니다. 너는 지옥 백성인 것을 내가 증명시켜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지옥의 검은 구름을 이 땅에 살아갈 때 그에게 주기 시작합니다. 왜냐 그러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구원의 길을 가지 않는 자에게 그 사람을 본보기로 하여 다른 사람이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 야 하나님의 복음이 저렇게도 선포됐는데 그렇게도 끝까지 거부하더니 완전히 푹상망해버렸네 라고 말할 때까지 타산지석을 삼으려고 그에게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저주를 줍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 29절 30절인데 그것이 개역 개정판으로 보면 좀 어려워서 제가 바른 성경을 통해서 제가 민수기 16장 29절 30절을 번역해 왔습니다. 바른 성경으로.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이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죽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는 것처럼 재앙을 당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만일 여호와께서 새로운 일을 하셔서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삼켜 그들이 산채로 수월로 내려간다면 너희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멸시하였음을 알게 될 것이다. 저주를 줄 때 독특하게 죽게 하고 독특하게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타산지석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해야 될까요? 그러므로 내가 살아갈 때 자꾸 좋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 삶에 좋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그러면 빨리 회개하라. 그렇게 하나 두 개씩,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갑자기 때려친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기미를 줍니다. 너 더 이상 가지 마. 스톱해. 너한테 경고야.
이렇게 경고를 주다가 나중에 그 경고에 익숙할 때쯤 되면 그 경고를 받아도 마음이 평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그 경고가 나의 양심을 찌르지 않고 평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도적처럼 나타나서 한 방에 몰살시킵니다. 신명기 7장 10절에, 이것도 바른 성경입니다. 신명기 7장 10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앞에서 보응하여 그를 멸하시되 지체하지 않고 그 앞에 보응하리라.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때가 아닌데 왜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일이 발생하지라고 준비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꾸 귀로 흘러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자꾸 오늘 말씀이 참 좋았다, 오늘 말씀이 나에게 준 말씀이 참 많다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그렇게 끝내고 그렇게 1년, 2년, 3년, 10년 살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화석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나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나에게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얼마나 두려운 마음인 것을 내가 알았사오니 나의 눈물을 적셔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직분과 상관없이 회개의 눈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는, 다시 한번 우리가 히브리서를 봅시다.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수로 보증하셨다. 그렇게 한 자들은 구원받은 자이니, 그런 자들은 내가 하나님이 보증하면서 그를 구원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어떤 분은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또 불편하고 짜증나고 싫고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하다가 덜커덩 이게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고, 여러분 살인, 강도, 강간 이것은요 회개하지 못한 죄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들은 다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어떤 죄를 짓지 않아서도 마음이 강박하고 회개할 수 없는 자들은 여러분 비교도 안 될 그런 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고집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내 마음속에 하나하나 죄까지도 회개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강박합니까? 내가 얼마나 복음을 듣고도 내 삶의 변화가 없습니까? 내가 복음을 듣고도 얼마나 그걸 많이 흘러내렸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